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 댄서들이 총출동하는 광주 스트리컬처 페스타가 지난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광주 스트리컬처 페스타에 지난해보다 5천여 명이 늘어난 1만 5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광주 스트리컬처 페스타에는 국내외 전문 스트리트 댄서 1,240명과 댄스팀 40팀이 참여하는 힙합과 왁킹, 팝핑 경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K-POP 댄스 게임과 바다와 베이비 슬릭 등의 쇼케이스와 전문팀들의 공연, K-POP 댄스 게임 등으로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